안녕하세요, 트리비드입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한 3월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봄에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나들이 하기 좋은 어린이 대공원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저와 같이 여행을 떠나볼까요? 먼저 어린이 대공원에 가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눈앞에 공원으로 들어가는 정문이 바로 보이는데요. 입구 주변에 어린이 대공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을 석상으로 꾸며놔서 들어가기 전부터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였고 입장료는 무료였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세 가지 테마인 식물원, 동물원, 놀이공원을 모두 소개해드리려 해요. 정문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앞에 어린이 대공원 내부시설 안내지도가 있어서 가야 할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또한 곳곳에 이정표가 있어서 원하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정표를 따라 앞으로 걷다 보면 중앙에 큰 분수가 나오는데요. 이 분수는 노래가 함께 나오는 음악 분수라고 합니다. 아, 분수는 안 하네? 아쉽다. 저희가 갔을 때는 볼 수 없었지만 4월부터 10월까지 운행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먼저 식물원으로 가는 방향을 따라 이동하였는데요. 화창한 날씨 속에 푸릇푸릇한 자연환경을 보며 걷다 보니 능동숲 속의 무대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무대를 보니 흥을 참지 못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어린이가 된 것처럼 신나게 뛰어놀았는데요. 사실 뛰다가 넘어진 건 안 비밀.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숲속의 무대를 지나 조금 걷다 보면 멀지 않은 곳에 식물원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바로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식물원은 월요일만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였고 다른 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200종 이상의 온실식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길이 쭉 이어져 있었는데요. 푸릇푸릇한 여러 식물들을 산책하면서 볼 수 있는 공간이었고 눈과 마음이 안정되고 힐링되는 기분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부가 따뜻해서 언제 와도 좋을 것 같았고 사진 찍기도 정말 좋은 공간인 것 같았어요. 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작은 연못도 있었는데요. 연못 안에 물고기들도 볼 수 있었고요. 물고기 완전 뽀글뽀글하는데? 내부가 넓지 않아서 잠깐 휴식을 취하며 기분 전환하고 싶으실 때 들르면 좋은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식물원을 나와서 왼쪽 방향으로 약 3분 정도 걷다 보면 바로 앞에 동물원 들어가는 입구가 나오는데요. 동물원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였고 왜 공짜야? 입장료는 무료였습니다. 좋은데? 안으로 들어가면 동물원 관람구역 안내도와 관람의 티켓이 적혀진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안내도를 확인하고 저희는 먼저 꼬마 동물 마을부터 관람하러 가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동물원에 와서 너무 신났어요.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왈라루라는 캥거루과 동물을 볼 수 있었는데요. 졸린지 자고 있네요. 그 옆에는 꼬마 동물 마을에 알맞은 정말 작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검은 꼬리 프레리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제일 인기 많을 것 같은 미어캣도 있었는데요. 사람처럼 고개를 흔드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귀여워. 그 옆에 수달은 자고 있었고요. 이외에도 작고 앙증맞은 꼬마 동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고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음으로는 원숭이 동산을 관람하러 가보았는데요. 햇볕을 쬐며 풀을 뜯어먹는 여러 원숭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가 엄청 빨개.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것은 아픈 게 아니라 엄마가 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해요. 걱정은 노노. 마지막으로 맹수마을을 관람하러 갔는데요. 입구 앞에 맹수마을 탐험지도가 있었고 코끼리, 사자, 호랑이 등 크고 무서운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무서운 동물들이 있대. 조심해야 돼. 맨 먼저 귀여운 호랑이를... 죄송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입구 바로 앞에 마중 나와 있는 엄청 큰 코끼리를 볼 수 있었는데요. 코끼리는 코가 손이라는 말처럼 코가 엄청 크고 길었고요. 코가 이만해. 백수의 왕 사자는 말 그대로 몸집이 크고 무섭게 생겼는데요. 저와 눈이 마주쳐서 더 무서웠습니다. 호랑이는 밥을 많이 먹었는지 낮잠을 자고 있었고요. 호랑이는 졸린가 봐.
이외에도 쓰라순이, 반달곰, 하이에나 등 여러 맹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자고 있어서 아쉬웠어요. 맹수 마을 밖으로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보면 팔각당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키즈 카페와 실내 놀이터가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하시면 잠깐 쉬어가기 좋은 공간인 것 같았어요. 팔각당을 지나 오른쪽 방향으로 약 5분 정도 힘차게 걷다 보면 어린이대공원 놀이공원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놀이공원을 정말 오랜만에 와서 너무 신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옆에 매표소가 있었는데요. 무인 발권기를 이용하거나 직원분을 통해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성인 기준 자유이용권은 28,000원이었고 1회에서 5회 이용권도 따로 판매하고 있었고요. 놀이공원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였고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였습니다. 저희는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였고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놀이공원 내부부터 구경해봤습니다. 곳곳에 포토존이 많아서 사진 찍기 너무 좋았고 놀이공원에 온 느낌이 찰나서 기분이 들떴는데요. 들뜬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로 놀이기구를 타러 갔습니다. 지금 보니 이때 제가 정말 신났었네요. 첫 번째로 타본 놀이기구는 패밀리 코스터라는 이곳의 롤러코스터였는데요. 타는 곳 앞에서 기다린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탑승하였고 짐은 놀이기구 옆에 있는 바구니에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지지 않게 짐을 잘 보관하고 자리에 앉아 안전바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는데요. 직원분이 안전장치를 모두 확인한 후 놀이기구가 출발했습니다. 제가 타는 모습 같이 보실까요? 출발! 이때 너무 재밌어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네요. 패밀리 코스터의 실제 탑승 시간은 1분 정도였고 빠른 속도에 바람을 한가득 느끼며 탈 수 있는 재밌는 놀이기구였습니다. 다음으로 패밀리 코스터 옆에 있는 드롭타워를 타보았는데요. 드롭타워도 마찬가지로 타는 곳 앞에서 기다린 후 직원의 안내를 받고 들어가서 안전장치를 착용하였습니다. 안전장치를 확인 후 안내 방송이 나오고 조금 있다 갑작스럽게 출발해서 너무 놀랐어요. 드롭타워는 하늘 높이 올라가서 놀이공원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눈을 뜰 수 있다면 말이죠. 저는 못 봤어요. 무서워서. 실제 탑승 시간은 1분 정도였고 무서웠지만 짜릿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놀이공원 하면 빠질 수 없는 바이킹을 타러 가보았는데요. 바이킹 역시 다른 놀이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탑승할 수 있었고요. 저는 맨 뒷자리에 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생각보다 높이 올라가서 좀 무섭더라고요. 맨 뒷자리에 탄 걸 조금 후회했어요. 바이킹의 실제 탑승 시간은 2분 정도였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재밌게 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재밌었다! 무엇보다 사람이 많지 않은 비수기에 와서 전세는 기분이었어요. 무서운 놀이기구를 많이 타서 마지막으로는 가볍게 탈 수 있는 회전목마를 타러 왔는데요. 회전목마는 앞에서 사진 찍기도 좋은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조심히 목마 위에 탑승하였고 무서운 놀이기구가 아니어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역시 회전목마 같이 한 번씩 쉬어가며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무서운 놀이기구와 번갈아가며 타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회전목마의 실제 탑승 시간은 2분 정도였고 오랜만에 회전목마 위에서 낭만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목마 옆에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 전용 공간이 있어서 구경해보았는데요. 꼬마 기차, 미니 바이킹, 미니카 등 어린아이들이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여러 개 있었고요. 무섭지 않은 작고 귀여운 놀이기구가 많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소풍하도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따스한 봄날에 나들이 하기 좋은 어린이대공원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을 통해 더욱더 알찬 서울 여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여행 및 나들이 코스나 데이트 코스를 찾으신다면 추천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